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내일 시험이죠. 내일 일반기 기사 시험이군요. 톡방에서 난리가 났군요. 오픈방에서도 난리나고 정규 톡방에서도 사람들이 내일 시험이라고 난리나고. 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좀 말해달라는데, 뭐 별거 있나요? 유의사항이 뭐 연습 많이 해본 애들이 갑이죠 그냥. 운이 좋아서 동력 나오면 다행이고, 운이 없어서 지공구도 솔직히 쉽게 나오면 진짜 쉬워요. 지공구 쉽게 나오면 동력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쉽게 나오면 지공구도 진짜 쉬워요. 동력은 보통 여러분들이 뭐, 한 세 개만 그려보셔도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동력은 뭐, 동력이 솔직히 그립기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규격 차릴 것도 제일 많고요, 동력이. 근데 다들 동력은 별로 안 어려워하고, 치공구를 어려워하죠. 왜 어려울까요, 치공구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치공구가 어려운 이유는 그냥 투상이 어려워서, 어렵단 건데. 동력이 쉬운 이유는,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동글동글해요. 회전으로 보통 거의 다 그려지죠. 뭐, 폴리부터 해서, 뭐, 동력, 본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스퍼기어도 그렇고, 그런 그릴 줄 알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형 나와도 응용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동글동글하잖아요. 돌리면 끝나는 건데, 치공구는 돌리면 끝나는 게 한 개도 안 나와요. 축 빼고 그냥 오로지 각식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각식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동력이 쉬운 이유는 보통 뷰가 두 개 나와요. 두 개. 문제점을 보면 보통 이렇게 두 개 주죠. 왜냐면 두 개만 있어도 얘 그릴 수 있다 판단하고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치공구도 보통 뷰가 두 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치공구도 뷰가 두 개만 주는 것도 있고 세 개를 주는 것도 있어요. 세 개를 주는 이유는 뭐 세 개를 주는 이유는 두 개로만 안 되기 때문에 세 개를 주는 거예요. 한 개가 더 있어야지 그릴 수 있다 판단하에 한 개 뷰를 더 배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없어요. 얘가 없죠, 이게? 없어. 이거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예제인데,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요? 여기 구멍 나 있는데,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안 보여. 밑에 가려가지고. 이게 이거 앞에 제 정규과제는 시공구가 총 다섯 개 풀이해주거든요. 세 개를 우선 쉽게 만들어가지고, 뒤에 어려운 거 두 개 추가했는데, 이게 못 그리죠. 안 보이잖아. 그리고 이쪽은 또 다른데? 얘랑 다른데? 여긴 없죠. 이게 왜 없을까? 그냥 모르니까 한계별을 더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구가 투상이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요쪽에 모델링 하려면 할 수 있는 애들 별로 없을걸요? 이거 구멍 가공 잡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국가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겠지만서도.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쉬운 거, 그래서 그런 거죠. 투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투상은 이게 잘 가르치는 강사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건 잘 가르치고 뭐 없어요. 그냥 많이 그려보는 장땡이에요, 그냥 진짜.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는. 투상은 솔직히 많이 그려본 사람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투상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해가지고 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3D를 배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낼 수도 있는데 많이 그려보는 게 최고예요. 많이 그려보는 게. 그래서 뭐 제 강의 듣는 애들 중에서도 CAD 3D를 듣고 온 애들이 있고요. 안 듣고 온 애들이 있어요. CAD 솔직히 국가시험 칠 때는 CAD 3D를 안 쓰기보다는 CAD 3D로 잘 안 하죠. 저는 이제 CAD 3D로 다 쳤는데 CAD 3D가 편해요. 국가시 어셈블리 안 할 거면 솔직히 인벤트하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셈블리 난 구동 영상 안 만들 거면 이거 솔직히 오토캐드가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CAD 3D를 맨 처음에 이제 여유 있으면 시간 전 여유 있으면 배우라는 이유는 CAD 3D 듣고 온 애들 솔직히 이거 인벤터로 한 3, 4개만 그려봐도 충분히 국가시험 가도 아무리 어려거나도 다 그리거든요. 배울 때 다른 거예요. 배울 때 치공구가 어렵죠. 투상이 안 돼서 당연히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뷰 갖고 주구장창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평면 잡아야지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3D가 늘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늘죠.
그래서 캐드 강사할 때뭐 이렇게 뭐 세계뷰를 보여주는 맥스 같은 걸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세계뷰가 여기서 바로 보여요. 이 뷰는 그냥 손만 거들 뿐 여기서 작업하지 않아요. 나중에 복잡한 거할 때는 작업하겠지만 건축 같은 거는 어차피 이 세계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네 개의 뷰를 다 보면서 작업하는 사람이랑 한 개만 이거 주주장창 돌리면서 이렇게 인베트를 바로 배운 애들이랑 투상능력이 똑같겠어요. 완전 다르지. 얘는 하기 싫어도 어차피 이 뷰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바로 투상에서 풀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CAD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저 앞에 오시면 제가 오토캐드 2D, 3D로만 국가시험 다 끝내는 강좌 있죠. 뭐 질량부터 해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오토캐드도 꽤 다른데, 이 오토캐드로 작업하는 거죠. 잘 들리는데, 이거 뭐 내적 기업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개 뷰를 쓰면 투상이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투상을 못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이 3D 뷰는 절대 안 쓰거든요. 이제 CAD 3D 할 때. 그냥 이게 바로 그래요. 한마디로 이 뷰에서. 왜냐면 저 선이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선 그대로 해서 그리면 되거든요. AutoCAD 3D로도 다 작업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AutoCAD 3D를 괜히 만든 건 아니고 투상 때문에, 투상 연습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인벤터는 솔직히 투상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투상 연습을 해요? 돌리면서 주구장창 이거 한개 그릴 거면 계속 뷰 돌려가면서 여기 평면 잡고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 투상이 늘 수가 있나요? 계속 한개 뷰 갖고 작업하는데 저기 왜 히든선이고 저기 왜 저래 보이지 전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AD 3D를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시공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우선은 연습을 여러 개의 뷰를 보면서, 근데 여러 개 뷰를 볼 수가 없죠. 인벤트가 그래서 안 좋아요. 나눠졌으면 좀 좋겠구만. 이렇게 네개 뷰로 라이노는 이게 나눠졌거든요. 시공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되고, 주의사항 뭐 별거 있나요? 시공구는 뭐 주소를 뭐 전체 열 처리 취소 시 이제 주소는 시공구는 뭐 가공부만 적어주면 되고요. 뭐 주방부 그런 거안 쓰죠. 주물 제품을 거의 안 쓰니까, 뭐 주조부도 없으니까, 뭐 주물 제품도 없으면 주조부도 안 쓰겠죠. 시공구도 주물 제품 있긴 있어요.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서 거의 전부 다 주물 제품 없이 나와요. 외우기 귀찮잖아요. 주물 제품 뭐 판단하고 그런 거는 시공구에서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이렇게 설명해봤자 뭐 하나 쉽게 그냥 설명하면 되지. 문제도 보면 보통 직원군은 각지게 필릭값을 주죠. 이런 식으로 각지게 이제 못 따기를 주죠. 한 번에 근데 한 번씩 직원군도 보면 이게 못 깎이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못 깎이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필레 이제 뭐 우리가 지시 없는 쉽게 말해 지시 없는 못 따기 3 처리가 이제 직원군에도 처리가 많이 돼 있는 데가 많이 돼 있는 본체랑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보통 주물 제품으로 해도 돼요. 직원구지만 주물 제품으로 뭐 주광부로 해도 되는데 주광부도 주물 제품이죠. 근데 그렇게 잘안 나와요 직원구가. 근데 그거 한게 어쩌다 나온 거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원군은 이제 주물 제품이 있으니까 주물 제품까지 해야 돼. 애들이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거 나왔다고 뭐 가공부로 다 때린다 하더라도 뭐 감점이 그렇게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예 안 주면 문제지만 쉽게 말해서 다 주면 돼요. 말라 우리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못해도 90점만 목표로 잡으면 돼요. 맞죠?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뭐 경시대에 나갈 거예요. 자격증 강의는 제일 중요한 게,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렵게 막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애들이 더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다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투상만 제대로, 완성만 제대로 하면 거의 다 붙어요. 거의 다 합격이에요. 투상 실수랑 그런 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거지. 뭐 이거 잘못 한개 줬다고 떨어지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이거 해봤자 감점 뭐 1점도 안 돼요. 뭐 3개당 뭐 1점, 그래, 그 정도 내세요. 뭐세몇 개소당 감점 있죠. 열처리도 그냥 다 해주면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 시공구는 그냥 열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열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뭐중그 뭐고 동력 보면 이제 기어 쪽에는 기어치부 열처리 한다고 하죠. 왜냐면 기어 쪽은 이제 주물 제품인데 좀더 단단하게, 기어니까 아무래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어치부 열처리 한다고 그래 적는 거고, 열처리 자체가 그냥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시공구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 주시면 돼요. 저거 다 준다 해서 감점 매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 과공하는 사람 마음이지. 파크라이징도 마찬가지로 전체 열처리랑 파크라이징은 동시에 작업은 못해요.
그거 같이 가자고 이제 같이 작업 못한다 그 말이지. 근데 열처리 한 다음에 보통 파커라이징 처리를 하죠. 파커라이징은 솔직히 와서 녹슬지 말라고. 녹슬지 말라고 다 처리해주면 되죠. 파커라이징 처리하면 보통 제품이 좀 검은색, 검은색으로 나온댔던가, 검은색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파커라이징 다 주면 되죠. 이걸 다 해준다 해서 감점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주사에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다 줘요. 그냥 다 줘. 다 주면 돼. 그걸 뭘 뭐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상이랑 이제 도면 완성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갖고 막 머리 싸매가면서 막 뒤에 막 재질 찾고 있고 그 시간에 그냥 빨리 도면이나 완성하세요. 이건 이렇게 주면 감정 안 하니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재질도 그냥 치공구는 전부 다 SCM415나 뭐 4, 뭐, SM45C나 그 둘 중에 한 개 주시면 돼요. 주물 제품만 아까 말했죠. 혹시나 이제 필렛 값 처리가 많이 돼 있는 본체 그런 게 있다. 그런 건 보통 주물 제품으로 주시면 돼요. 주물 제품은 이제 보통 뽕 떠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그때 이제 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필렛 값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시나 치공구에서 나와서 그거는 뭐 주물 제품, 주물 조도, 거칠기를 주물 줘도 되겠지만 뭐 보통 본, 치공구 다 각지게 나와요. 챔버 값이 들어가 있죠. 본체 같은데. 그런 데는 보통 그냥 다 기본 거칠기 W로 시작하시면 돼요. 솔직히 국가시험 칠 때 재질은 세 개만 하면 외우면 되거든요. 딴 건 외울 거 전혀 없어요. 뭐 있나요? 뭐, 그냥, 축 같은 경우, 아니, 이제, 크롬 같은 거는 SCM415 주고, 그 다음에 주물 제품은 뭐 GC50 주고, 그 다음에 뭐 기어 쪽은 SC480 주광품 쪽, 주광도 주물이거든요. 주광도 주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SM45는 안 써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거는. 얘 두 개 중에, 얘 똑같거든요. 얘 두 개 중에 한 개만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쓰면 되겠죠. 이거 왜 귀찮으면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세 개만 외우면 돼, 세 개. 이거 말고 안 쓰거든요. 막 열 개씩 가르쳐 준 사람 있는데, 뭐, 그 열 개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내가 말했지만, 합격이 중요한 거지, 합격이. 이런 뭐 전문적인 걸 배우려면 이것도 배워봤자 여러분 실무 가서 아무짝에 조금씩 뭐 그게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기계에서 필기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실무 가서 배우시면 돼요. 실무랑 자격증이랑 다 완전 달라요. 실무에서 막 10년 일하신 분이 기사 딴다고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기계를 다르니까 배우겠죠 당연히. 예? 좀 더 이제 기계적인 요소 같은 거는 자격증 강의 백날 여러분 이제 제대로 배워봤자 실무 가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무 가서 배우시고 합격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다. 당연히 자격증은 합격을 해야지 뭐 좋은데 취직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기사 하겠다 가지고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다든가 차라리 이런 거 이걸 시간에 세 개만 해오면 돼요. 더 이상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세 개만 해오면 돼요. 말했듯이 뭐 치공구는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주광 이제 치공구에서 뭐 주물이 나왔다 그러면 주세요.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주면 되고요. 빨리 판단이 안 되시면 그냥 다 예, 때려 박으시면 돼요. 뭐 귀찮으시면 그냥 전품목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품번 적지 말고 전품목 적어버리세요. 귀찮으시면. 나머지는 뭐 똑같죠. 뭐 치공구는 뭐 이렇게 치공구는 솔직히 규격 외울 게 쥐뿔도 없거든요. 치공구는 뭐 나와봤자 치공구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치공구는 규 볼 게. 잠시만요. 눈이 침침해졌나 안 보이네. 지공구는 중심거리, 중심거리 있죠. 요거, 이제, 부시랑 들어가는 곳, 중심거리 나올 거예요. 중심거리 이제, 뭐, 맞게 중심거리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중심거리 정도 나오고, 그리고 생크 자주 나오죠. 지공구는 생크 자주 나와요, 여러분. 생크가 한 번씩 나와요. 그 생크 규어 넣는 거. 이거 유튜브에 있어요, 찾는 방법. 제 무료 강좌에 있어요, 생크. 그 다음에, 거의 치공구 나왔다면 거의 90% 이상 나오는 게 부시죠. 부시, 예, 부시, 고정 부시랑 뭐 삽입 부시 이 정도, 이 정도만 치공구 나오면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뭐 나올 게뭐 있나요? 뭐 자리파이어 정도는 외우시면 되고요. 뭐 구멍 가공을 부시 뭐 얘는 라이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삽입 부시 사용 지금 이제 국가시험 웬만해서는 우회전 보통 다 우회전이에요. 자회전이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밑으로 뭐 가공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우회전 보통 우회전으로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기 뭐 자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알아요 물어보면 뭐 여기 위쪽에 필레값 들어가 있으면 우회전이고 밑에 필레값 들어가 있으면 자회전이겠죠. 보통 건 다 우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거의 자회전 안 나와요 국가시험에다. 잘 안 나와요. 거의 보통 우회전으로 나오죠. 필레값 보이죠? 자회전은 밑에 필레값, 얘는 위에 필레값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지원군은 규격 찾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동력이 더 많아요. 동력 베어링 찾아야 되지, 오링 찾아야 되지, 뭐 스퍼기어도 해야 되지, 뭐 브이벨트 폴리도 해야 되지, 뭐 스퍼기 또 한 번씩 이게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한번 나왔을 거예요. 스프로키 나오면 스프로키 규격 다 찾아야 되지. 이제 동력이 어렵게 나오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원구가 더 이제 두상 쉬운 사람들은 지원구가 더 쉽고 두상 못하는 사람들은 동력이 더 쉬워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원구 나왔다 하면 좋다는 애들도 있고 지원구 나오면 싫을 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겠죠. 이 정도만 뭐 유의하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몇 개 더 알려드리면 동력이 이런 유형이 한 번씩 나와요.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만든 예제인데 뭐 베벨 기어 모델링 가르쳐 주려고 만든 예제이기도 하지만 베벨 기어 이거 엄청 쉽거든요 그리기. 베벨 기어 이제 하기도 그렇지만 뭐 얘는 이제 본체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번 연도에 나왔어요. 비슷 이거랑 완전 좀 다른 건데 한마디로 이제 본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반반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조립되는 게 이번 연도에 나왔거든요. 저번 이제 4회차 기능사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시죠? 기능사 쓰신 분들 어떤 건지. 요런 거 그럴 때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한 개 따로 그릴 생각하시면 엄청 오래 걸려요. 한 개 이렇게. 지금 두 개죠. 이거를 쉽게 말해서 그냥 끄고 한 개 따로 그리면 더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뭐 뭐 이렇게 했다 치면 자 이거를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나왔으면 나눠지죠. 두 개니까 아니면 품번이 두 개니까 당연히 얘는 다른 부품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우선 한 개인데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거를 바보같이 저거를 아 이거 한 개 완성한 다음에 이거 한 개 그래야 이거 한 개 완성한 이거 안 열리니 왜? 에이? 이거 한 개 완성한 다음에 이거 다시 또 그려야지. 이거 지금 날라갔죠. 원래 돼 있는 건데 지금 안에 보여주려고 날린 건데. 그렇게 하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따로 그리면 스케치를 또 해야 되면 또 한 다음에 이거 또 잡아서 또 스케치 또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한 개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있으면 그냥 한 개를 다 그려요. 다 그리라고 그냥 다. 혹시나 어렵게 나왔다 치면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그렸나? 예, 아니군요 이게. 어디서 내가 날렸을 건데 잠시만요. 자, 내 말은 한 개를 한꺼번에 다 그래야 그 말이에요. 부품에크 좀 내가 올려볼게요. 한 개로 그렸잖아요. 한 개를 그냥 통으로 다 그려요. 다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날리면 돼요. 근데 얘 날리기 전에 따로 저장해놔야겠지? 여기에서 이제 얘를 뭐 밑에 본체다. 위에는 본체 커버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해놓고 한 개를 다른 데로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날리면 돼요. 그 다음에 반 날려버리면 돼. 어차피 반 나눠진 거잖아. 반 날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작업하면 밑에 완성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거는 잘 지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거 저장해 놓은 거 있겠죠. 이렇게 어디 갔니? 여기까지 가야 되나?
저장해놓은 게 있겠죠. 얘는 그 반대로 날리는 거지. 밑으로 날리는 거지, 밑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완성하면 되겠죠. 이러면 두 번 스케치 할 일이 없겠죠. 두 번 스케치 할 일이 없겠지. 왜냐면, 뭐, 지금 모양 이상은, 두 번 스케치 할 일이 없겠죠. 왜냐면, 밑에 것만 따로 하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걸 한 개로 통으로 그린 다음에, 필요한 것만 나중에 따로 그려주면 돼요. 이거 은세월에 또 다시 스케치에서 다시 또 평면 잡고 그리고 있나요? 이거를. 혹시나 이런 유형이 나오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리세요. 다 그린 다음에 블린으로 차지파버로 날려버리면 돼요. 그럼 시간 절약이 그 두 배 이상 되겠지? 다시 스케치를 안 하니까. 그리고 뭐 혹시나 기억 커버, 이제 동영상 날 자체는 커버가 동글동글해서 그냥 바로 다시 스케치에서 그려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쉽잖아요. 동글해가지고 가공도 쉽고. 근데 뭐 이런 이제 펌프류들 나오면 펌프류 잘 안 나오지만 어려워서 나오면 그냥 본체를 그대로 따가 쓰세요. 그냥 그대로 따가 쓰면 이거 뭐 커버 그렸는데 솔직히 몇 번 안 걸리거든요. 요 만약 커버가 있잖아요. 이거 커버가 어떻게 생겼냐면 커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잠시만요. 도면을 봐야겠네. 도면을 봐야겠군요. 뭐 이렇게 생겼죠. 커버 그리기라고 또 다섯 개씩 하는 것도 솔직히 완전 시간 낭비거든요. 이걸 뭐 수정해야 되겠다 이제 실무에서 그러면 다시 그려주는 게 좋은데 국가시험 어차피 뭐 확인도 안 하거든요. 부품 파일 같은 거는 어차피 도면 파일만 확인하지. 도면만 확인하지. 확인해도 뭐 뭘 할 게 없죠. 어차피 똑바로 그려진 건데 뭐. 이거를 제가 한번 그대로 그려볼게요. 그냥 스케치 하시고요. 이런 거는 스케치하면 평면 잡히죠. 그대로 요것들도 제가 이건 안 잡아도 되려나. 이것들도 뭐 대충 잡을게요. 이렇게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세요. 평면 잡힌 거를.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V를 씹어 넣으세요. 이거 뭐 지수줄 필요도 없어. 정확히 뽑혀져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얘들은 필요가 없겠군요. 얘들은 필요가 없겠고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를 말라도 스케치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뭐 클릭해 주면 되고요. 이거 클릭합시다. 이렇게 자, 얘 높이가 뭐 12도 10. 그럼 여기 동그란 거 그려야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돌출을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여기다 그 다음에 스케치 공유 한 다음에 그대로 쓰면 돼요. 스케치 했죠. 그냥 중심인 거 알잖아. 치수를 왜 놓고 했어. 똑같은 제 이제 본체 뚫린 중심인데 여기다 다시 그리면 되겠지. 원을 이렇게 원을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올라 있는 것도 한 개로 이어지는 유형도 있고 이거는 뭐 시험 따라 다르니까요. 뭐 라인 이거는 뭐 이게 얼마냐면 뭐 14라 칩시다. 28이네요. 28. 얘도 뭐 얘랑 똑같겠죠. 28. 라인도 그냥 이렇게 끄시면 되겠죠. 라인도 뭐 대충 끄고. 자, 얘네들은 지금 할 일 끝났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할 일 끝났어요. 이건 공유라서 안 지워지네. 자, 그럼 뭐 마무리한 다음에 얘를 잡아서 올리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높이가 8이라 칩시다. 8. 8. 됐죠. 그럼 스케치 뭐 이게 3mm 뭐 지시 없는 무땅이 3mm 이렇게 쑥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필렛값 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뽑아서 나온 거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구멍 가공해야겠죠. 뭐 스케치 하신 다음에 뭐 이미 저기 구멍 똑같은 구멍이 가공돼 있는데 말로 또 점을 찍어서 우리가 어뢰로 돌리면서 찾고 있나요? 그럼 바로 여기서 H 누른 다음에 이 구멍 클릭해 주면 되죠. 이게 이렇게. 그다음에 뭐 카운터 보다 뭐 4짜리면 뭐 이게 5짜리면 뭐 9.5, 5.4, 5.5 이래 되겠죠. 이거 혹시 어떻게 빨리 해요? 물어볼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 하겠냐? 그 탭키 치면 돼요. 탭키. 탭키 치면 빨라지거든요. 뭐 탭키. 모르는 사람 없겠지. 뭐 다시 해볼까요? 자, 9.5, 5.5, 5.4는 탭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윈도우도. 그럼 9.5,
5점, 5.4, 5.5. 이러면 빨리 적히겠죠. 키보드를 잘 써야지 빨리 그리겠지. 뭐 이렇게. 됐죠. 얘는 뭐 지우면 돼. 스케치 지알리 끝났죠. 그럼 지우세요. 이거는 뭐니 뭐다냐.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죠. 여기에 뭐 베어링 들어간다 싶으면 여기도 스케치 한 다음에 뭐 형상 투영 해주시고 여기다 뭐 여기서 베어링 뭐 들어갈 거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딱 맞아 어차피 저기 땡겨 온 거라서 이게 20이라 치죠. 20이라고. 그럼 이게 얘는 동일이죠. 여기서 베어링 치수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 10이라 칩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조립력 못 따기 해주고 이거 동그란 거 파주시려면 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빨리 그리겠죠. 스케치를 다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펌프 같은 경우에는 커버 그릴 때 다시 스케치 한 다음에 이거 막 점 찍으려고 하고 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스케치해서 갖다가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축키. 뭐 단축키 쓰시면 더 좋겠죠. 근데 노트북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단축키를 설정해서 가겠지만 또 저한테 배운 애들은 이 인벤트 단축키 쓰고 안 쓰고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전 인벤트 할 때 웬만하면 UE 거 아무것도 안 써요. 방금 모델링 한 거 보면 알겠지만 뭐 쓰는 건 한 요 정도? 요건 구속 조건 정도? 요거 말고는 거의 안 쓰거든요. 단축키로 다 쓰는데 인벤트 단축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시험장 가보세요. 단축키 쓰는 사람 없어요. 인벤트는 제가 만들어서 이제 억지로 만들어서 쓰는 거지. 인벤트는 단축키를 잘 안 쓰는데 인벤트 단축키 쓰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를 설정하면 다행인데 나는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가서 쳐야겠다. 인벤트 단축키는 가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인벤트 단축키는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CAD 정도는 여러분들이 재단축기를 이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전국에 유튜브 구독수만 거의 몇 명인데 그런데 시험장 가서 아이 단축기 쓰다 안 쓰면 진짜 완전 불편해서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스키 리스는 솔직히 안 쓰더라도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단축기는 더 돼요. 왜냐면 저한테 배운 애들은 G키 옆으로 키보드를 거의 안 쓰니까 뭐 1, 2, 3, 4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시험장 가서 단축키는 만들면 돼요. 많이 만들 필요 없고 딱 다섯 개만 만들면 돼요. 다섯 개만 만들어도 엄청 빠르거든요. CAD 작업 속도가 빨라야 돼요. 기계기사는 일반 기계기사는 어차피 2D가 40점이기 때문에 2D만 완벽하게 하셔도 웬만해서는 다 합격이거든요. 3D는 10점뿐이 안 돼요. 3D 뭐 필레 뭐 몇 개 안 넣고 뭐 조금 그 틀린 거야 뭐 10점에서 까져봤자 1, 2점이지 2D가 40점인데 2D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2D 정리를 빨리 하고 하려면 단축키를 뭐 만들어 써야 되는데 만드세요. 만들면 되지. 뭐 여기 도구 누른 다음에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기면서 편집 쭉 내리시면 되겠죠. 쭉 내려온 다음에 자 여기서 원래 단축키들은 건드리시면 절대 안 돼요. 원래 단축키는 건드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한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돼요. 1, 2, 3, 4, 5. 1, 2, 3, 4, 5. 나머지 것들은 굳이 만들 거면 카피 정도 CC 카피 CC 바꾸는 거랑 미러 뭐 RR 정도 그거 말고는 별거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스플라이는 뭐 SA 정도 근데 외우시면 만들고 뭐 1, 2, 3, 4, 5 정도만 만들면 돼요. 뭐 어렵나요 이거. 1번 만들려면 여기다 뭐 1 다시 친 다음에 이거 띄우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 대충 띄워도 돼요. 별표 한 다음에 뭐 라인이다. 1번 라인으로 쓰겠다 그 말이고 2번은 뭐 X라인 쓰겠다 그 말이고 3번은 옵셋을 쓰겠다 그 말이고 4번은 매치 프로프 쓰겠다 그 말이고 5번은 무브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만 만들어도 편하거든요. 굳이 만들 거면 뭐 1, 2, 3, 4번 만들어도 되고 뭐 미러 만들 거면 뭐 위에서 미러 만들면 되겠고 뭐 스플라인도 많이 쓰죠 여러분. 스플라인도 많이 쓰니까 단면 표시 단면을 이렇게 할 때 왜냐면 SPL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랑 단면 뭐 우리 표시할 때 뭐 전 SA를 쓰거든요. SA를 만들어 쓰는 거랑 이게 속도가 다르죠. SA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SPL은 손이 여기 갔다 다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뭐 1, 2, 3. 원래 단축키는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단축키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뒤엎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단축키는 어차피 안 바꾸지만 저는 원래 단축키는 절대 안 바꾸거든요. 왜냐면 강의할 때 원래 단축키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원래 단축키는 원래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뒤에 추가해가지고 뭐 1, 2, 3, 4, 5 새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특히 매치 프로프가 제일 중요해요. 매치 프로프 쓸 일이 진짜 많거든요. 매치 프로프 뭔지 알죠? 뭐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델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들고 오면 다 0번으로 바꿔서 들고 오잖아요. 이제 인벤트에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게 깔끔하게 뭐 정리 요 레이아웃 쓰는 데는 다 표현이 되잖아요. 깔끔하게 해서 들고 오는데 매치 프로프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막 센터선인데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를 우리 또 4번 다음에 여기서 또 센터로 바꾸려고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매치 프로프로 매치 프로 단축키 MA거든요. MA. 예. 근데 MA 한 다음에 찍는 것보다 4 엔터 이렇게 찍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치 프로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숫자 볼에 넣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고 그 정도만 만들어서도 충분히 빠르겠죠. 원래 단축키는 바꾸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정도만 하시고 뭐 시험 치러 가시면 뭐 두상만 잘하시면 빨리 시험 끝내고 나오시겠죠. 뭐 좀 자잘한 것들이 있죠. 뭐 이런 주서 뭐 이제 이런 거 우선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시험고 나오면 다 넣어요. 우선 다 넣고 봐. 우선 안 넣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선 넣기만 하면 되거든. 틀리든 할 때 우선 넣기만 하면 돼요. 넣은 다음에 2D, 3D 다 완성하고 시간이 뭐 30분 남았다 그때 고민하세요. 아 이걸 주황품으로 쓸까 이게 필력감 많은데 그때 고민하고 우선은 다 완성만 하면 안 떨어진다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칠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완성만 하면 완성했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거의 못 봤거든요. 완성했는데 뭐 진짜 아예 거칠기를 아예 안 넣던가 한 개도 안 넣던가 그럼 모르겠는데 완성해도 어느 정도만 끼어 맞춤 있는 데만 넣어주고 기아 공차도 마찬가지로 끼어 맞춤 공차 있는 데만 넣어주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러면 안 떨어져요. 아예 안 넣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끼어 맞춤 있는 공차만 넣어줘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2D를 완벽하게 하시고 일반 기계 치는 분들은 3D는 좀 뭐 그렇게 하더라도 2D를 좀 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2D 배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게 아마 유의사항이겠죠. 그리고 뭐 시험 하루 남았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한 솔직히 많이 그려봤자 10개예요. 일반계 시험 분들 한 달에서 한 달 준비해서 많이 그려봤자 10개거든요. 솔직히 전 16개 다 그려주면 16개 다 그려보고 가는 사람도 없어 솔직히. 시험 치러 솔직히 10개 정도만 그려봐도 5개 정도만 그려봐도 솔직히 도면은 완벽하게 완성하거든요. 뭐 왜냐면 뭐 배우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뭐 동영상 검도 해주면 웬만해선 다 애들이 잘 완성을 하더라고요. 뭐 웬만해선 다 잘 완성하던데. 뭐 6번 정도만 밑에는 제가 이렇게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동영상 검도 띄워주거든요. 비밀번호 치고 하면 동영상 검도 봐지는 거예요. 정규 강좌들은 이게 다운이 안 받으시냐. 뭐 6번 정도만 그려도 거의 다 잘 완성을 하더라고요. 여러 번 말아요 그냥. 이제 왜냐면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러 보면 딱 봐도 그냥 선 정리 깔끔하고 뭐 선 이제 배치 깔끔하고 기하공차 넣을 때 다 넣고 뭐 이게 거칠기 넣을 때 다 넣고 뭐 주서 이제 완성하고 이 정도면 합격하고도 완전히 남아돌죠. 조금 뭐 틀린 것도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우선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솔직히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6번 6개만 그려봐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틀린 게 몇 개 있더라도 6개 완성만 하면 돼요. 뭐 지수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선 정리 이렇게 잘 돼 있고 거칠기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제 뭐 기아 공차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이제 뭐 거칠기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데이텀도 잘 잡았고 이렇게 맞죠.
데이터면 기아공차는 말만 맞으면 되거든요. 뭐 어디를 잡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옆에 이렇게 얘가 배치한 이유는 이게 원래 국가시험 칠 때는 이거 그리면 안 돼요. 그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제가 모델링 한 거는 다 배치해서 다 이제 다 넣어주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배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많이 그리면 이제 작게 그리면 보통 3개짜리 문제도 나오죠. 국가시험에서 어려운 것들 해가지고 3개 정도 큰 거 3개 정도 배치하는 것도 있고 뭐 시공구는 이제 한 7개, 8개까지 또 배치를 해요. 왜냐면 부품이 작거든요. 작은 것들은 막 7개, 8개 하는데 당연히 그 난이도는 쉽겠죠. 여러 개 배치하니까. 근데 뭐 3개, 4개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은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내가 배치해서 검도 받아다니는 이유는 뭐 여기서 안 들어간다고 얘 두 개 안 걸어버리면 얘 두 개 안 걸어버리면 얘 두 개 뭐 데이터 넣는 방법이랑 뭐 그런 걸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삐지 나가더라도 우선 다 그려 놓으라고 배치해서 제 예정이 16개인데 16개가 아니에요. 거의 한 24개 정도 보면 돼요. 24개 이게 배치 안 되는 까지 옆에 다 그리거든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두 개 분량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많이 그려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 한 개도 없어요. 부품이 한 100몇 개인데 똑같은 유형 한 개도 없어요. 없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6번만 그려봐도 거의 한 10개 이상 그려본 거기 때문에 다 해요. 뭐 13번 넘어간 애들은 거의 완벽해요. 뭐 위에 뭐 지금 12번까지 그런 애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6번까지 있는데 뭐 13번 이렇게 그린 애들은 이게 검도를 해도 내가 할 게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하거든요 애들이. 한 2번 3번 그릴 때 완전히 난장판이었다가 뭐 10번 이제 뭐 전에 그리고 10번 넘어가는 애들은 제가 검도를 해줘도 거의 한 2분 이상 안 넘어가 할 게 없어요. 애들이 다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검도할 게 있나요 얘네들이. 뭐 13번까지 그렸으면 한 20개 이상 그려봤다 그 말인데 도면 자체 봐도 그냥 여는 순간 막 보여요. 아 얘는 그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거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미 다 완벽하게 했구만. 그냥 검도를 할 게 없어요 10분 넘어가면 애들이. 3D도 마찬가지로 3D도 뭐 이게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거 뭐 다 배치 잘했고 뭐 다 나오고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이거는 배치가 좀 틀렸네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게 배치 잘못했구만. 근데 저거 부품은 완벽해. 그리고 배치를 좀 잘못했다 해서 이제 감점이 심하거나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두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얘는 기계기사니까 뭐 2D가 중요한 거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을 좀 더 유의하시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가겠으면 됩니다. 이번 날 발표를 했던 거 합격이 이번 날 여자친구랑 기쁜 마음으로 이브를 보내야지 불합격 통지 와가지고 이번 날인데 여자친구 막 옆에 있는데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열받겠죠. 그러니까 내일 잘 쳐가지고 이번 날 기분 좋게 보내셔야겠죠. 일반 기회제 치르신 분들은 정시간이 없으면 모델링 하지 마요. 한 개 그려볼 시간에 그냥 도면집이나 눈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게 정답이에요 시간 없으시면. 왜냐면 국가시험은 유형이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원래 나온 거에서. 완전히 새로 나온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그냥 조금 바뀌어서 보통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이번 연도에 나온 거 보면 몇 개는 완벽히 새로 나왔지만 보통 조금씩 달라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치공구 도면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냥 뚫어지게 뭐 대도하는 거 나오지 않는 거 증감속장치 이런 거 보고 있지 말고 그리고 있지 말고 자주 나오는 것들 있죠. 자주 나온 것들 있어요 보면. 그거를 그냥 눈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비슷한 거 나오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두상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한번 비슷한 거 한번 쑥 보고 시험 치는 거랑 아예 그냥 한 개 완벽하게 완성해야지 시험 것도 없는데 많이 그러면서 상관이 없는데 한 10개 이상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한 2, 3개 그려놓고 아 이거 완벽하게 그려야지 한 개 그거 주구장창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가는 거랑 그 시간에 그냥 도면지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도면지만 넘기면서 그게 더 나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겠죠. 오늘 시험 잘 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이제 이번에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